편입 시작엔 편입 N. 자, 오늘 28부터 30대의 자, 빠르게 봅시다. 중요 단어들. 자, 첫 번째는 컬렉티브 다 알지, 여러분들? 수집하다, 징수하다, 모금하다인데 다 보면 뭐다? 모으다. 그다음에 동요가 모금하다 할 때 레이즈도 무슨 뜻이냐면은 모으다.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어. 이거 처음 했을 때. 그다음에 일액트 선출하다. 나중에 이거 오형식이라고 배울 거야. 문법 시간에 오형식이라고. 문법 시간에 오형식이라고 배울 거야. 자, 그다음 거 셀렉트 선택하다, 선별하다, 선택하다, choose, pick, out도 있고, 선택하다 하면은 옵션 할 때 그 옵션 할 때 opt, opt로 있어, opt. 선택하다, 옵션 할 때 그 opt야, 이게. 그 다음에 recollect 하게 되면은 그냥 기억하다. 기억하다 하면 돼, 기억하다. 그러니까 remember, remember도 있고, recall도 있고. 나중에 이제 remember는 문법 시간에 3형식으로 다시 배울 거야. 얘는 문법 시간 다시 이제 3형식으로 정확하게 배울 거야, remember는. 자, 그 다음에. 자, neglect. 딱 뜻만 봐도 괜찮지. 소홀히 하다, 게을리 하다. 게을리 하다로 좀 기억해 주면 되고. 논리에서 좋아하는 단어, 논리에서. 그래서 neglectful. 테마는. negligent. 동의어. 게으르냐, 게으른. 알겠지? 게으른 거야. 밑에 거, 인텔렉트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엘레강스라 알잖아. 그치? 얘도 그냥 보면 돼. 다 아는 단어야, 이거는. 다 아는 단어니까. 자, 밑에 거, 딜리전스. 근면, 부지런함, 인더스트리. 인더스트리는 원래 무슨 뜻이지? 이거 자체가 산업이라는 뜻이잖아, 산업. 근데 무슨 뜻도 있다? 근면. 근면이라는 뜻도 있고, 자, 딜리전트, 형용사도 기억해 주시고, 근면한, 부지런한. 자, 그 다음 거, 리걸, 법, 뭐이, 합법적인. 합법적인. 밑에 거 그냥 보시고. 다음 거, 레지스레이트. 독해할 때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제정하다, 인액트. 법을 제정하다. 밑에 거 프리빌리지, 특권, 특혜 보시면 되고. 다음 거 델리게이트. 델리게이트, 위임하다, 파견하다, 선출하다. 일렉트랑 동의어. 그 다음에 명사로 쓰이면은 대표라는 뜻도 있고. 동의어, 레프레젠티브도 같이 기억하면 좋아요. 다음 거 갈게. 자, 엘리베이트. 올리다, 높이다, 레이즈. 우리 기억나지? 레이즈. 그 다음에 승진시키다, 프로모트. 프로모션 할 때 그 프로모트야, 이게. 밑에 건 relevant. 관련된, 적절한, pertinent. 동의어. 여기는 어법으로 중요한 단어가 많이 안 나와서. 자, 그 다음에 relieve. 덜어주다, 완화시키다. 또는 누그러뜨리다. 없애주는 거 알겠지? 없애주는 거야. 그 다음에 수수, 부드럽게 해주는 거. 얼리베이트, 동의어 다 같이 기억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is의 동사형, is. 그 다음에 come. 다음 갈게. 리버럴, 진보적인. 얘는 첫 번째가 무슨 뜻이다? 후한, 아끼지 않는, 제너러스. 그다음에 무슨 뜻이다? 진보적인. 독해할 때 많이 나오겠지, 그치? 독해할 때. 시사적인 거 나왔을 때. 자, 다음 딜리버. 달어, 이거 다 알잖아. 배달하다 알잖아, 그치? 배달하다. 그 다음에 아기를 분만시키다, 뭐 해방시키다 이런 뜻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잘 해줘야 돼. 자, 다음 거 eliminate. 계속 나왔던 단어지. 제거하다, 없애다, remove, get rid of.
get rid of. 근데 이 get rid of는 어떤 거냐면 원래는 rid A of B야. A에게서 B를 제거하다야. 이게 이제 수동태가 돼서 get rid of가 되는 거야. 알겠지?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이런 뜻이야.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밑에 거 보시고 다음 거. 자, literal. 이건 나중에 논리에서 알아야 돼. 글자 그대로의 직역의 밑에 거 literate. 읽고 쓸 줄 아는. 그러니까 얘랑 얘를 이제 비교해서 내는 거야. A에 얘를 주고 B에 이거를 줘가지고 헷갈리게. 그 다음에 리터러리는 문학의. 이건 보시고요. 다음 거 로컬. 다 알죠 여러분들? 지역의 현재의. 밑에 거 로케이트. 타동사 삼형식이야. 삼형식 타동사. 문법에서는 주로 위치시키다. 독해에서는 찾다. 문법에선 보통 위치시키다, 독해에선 보통 찾다 이렇게 돼. 찾다. 자, 그래서 얘 라이벌이 누구냐면은, 문법에서의 라이벌이 누구냐면은 스탠드야. 스탠드. 스탠드는 자동사야. 서 있다. 그 뜻이야. 서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사치로 뭐랑 같다? be locate랑 같은 뜻이 돼 버려. 수동태. 수동태. 그거 보게 되면 봐봐. Be located by the river. 강 옆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be located를 우리가 무슨 태라고 부른다? 수동태라고 부르지. 그치? 수동태. 자, by the river는 by는 품사가 뭐지? 전치사고 river는 뭐야? 명사지.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전명구. 전명구는 주로 무슨 취급? 쓰레기 취급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게 뭐야? 부사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타동사 수동태는 자동사랑 이제 근사치가 되는 거야. 뒤에 뒷마무리가. 자동사는 뒤에 뭐가 온다 그랬어? 문법쌤이 아무것도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랬잖아. 여기서 그럼 이 be located를 대신 여기다 뭘 써도 돼? 스탠드 적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해했어? 모르면 물어봐야 돼 얘들아. 알겠지? 모르면 물어봐야 돼. 자, 그 다음 거 allocate. 할당하다. allot. assign. 할당하다. 다음 거 logical. 논리적인. 이건 다 알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밑에 거 apologize. 다시 적을게. 자동사. 사과하다. 자동사니까 봐봐. 자, apologize to A for B. A에게 B에 대해서 사과하다 이런 말이야. 여기서 to A가 뭐야? 전면구고 for B도 뭐야? 전면구라는 거야. 오케이? 이때 A는 주로 뭐가 온다? 사람. B는 주로 뭐가 온다? 사물.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최근에 기출로 나왔고 얘가 문법 문제로 to가 빠져가지고 to를 집어넣는 문제가 나온 거야.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자동사니까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 바로 쓸 수 있어? 없어? 목적어 쓸 수 없으니까 뭐가 필요하다?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모노로그 독백 보시고요. 얘도. 자, 그 다음에 29. 29대1. 자, 딜루전. 망상. 자, 옆에 있는 거 딜루드. 이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 속이다. 속이다. 그래서 동의어가 deceive. 계속 봤었지? 속이다. beguile. 속이다. 자, 밑에 거 illusion. 환상. 착각. 자, 다음 거 magnify. 확대하다. 네, 밑에 거 magnitude. 중요성.
그 다음 거 매그니피션트, 웅장한, 장엄한, 뭐 뛰어난, 훌륭한 다 되는 거야. 편하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옆에서는 스플렌디드, 그 동의 하나 기억해 주시고. 다음 건 마스터, 동사, 뭐 통달하다, 숙달하다. 명사는 한 번씩만 보시면 돼요. 알겠지? 명사 한 번씩만 보면 되고, 다음 건 마스터피스 보시고, 자, 메이저, 주요한, 중대한, 메인, 프린시플, 심각한, 시리어스. 시리어스 무슨 뜻도 있다? 진지한. 기억나지? 진지한. 그 다음에 동사로 쓰이면은 무엇 무엇을 전공하다 할 때 그 전공하다. 그러니까 마이너는 옆에 적혀 있잖아. 그치? 부전공하다. 다음 거 마이스틱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커맨드, 명령하다. 일단 명령하다만 잘 외워. 명령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많이 봤을 거야. 무엇 무엇을 내려다보다. 오버룩. 명령하다.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면은 command the soldiers to withdraw. 군인들이 철수하라고 명령하다 이런 말이야. 군인들이 철수하도록 명령하다. 이게 5형식이야. command 목적어 to 부정사 이렇게 돼. 5형식으로 이거는 이제 command 목적어 to 부정사. 이제 이게 5형식 구조예요. 5형식. 이 목적어가 뭐야? 이게 to 부정사가 뭐야? 목적 보호가 되는 거. 여기 있네. 여기 있구나. 커맨드 A to 부정사. 자, 그 다음 거 demand 요구하다. demand 요구하다. 위에다 적을게요. 3형식이라고 적어. 3형식이라고. 이 5형식 없어. 알겠지? 5형식 없어. 요구하다. 얘는 3형식이야. 문법에서는 3형식이야. 작년 서울여대에서 출제가 됐어. 3형식으로. 5형식 없다라는 개념으로 나왔어. 문법 시간에 배울 거야. demand는 다시 한번. 알겠지? 명사로 쓰이면 요구고, 옆에 demanding. 힘든. 부담이 큰. 여기서 burdensome.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힘든, laborious. 힘든. 그 다음에 recommend, 추천하다. 그 다음 거 manual, 수동의, 육체 노동의. 다음 거 manuscript, 원고, 그냥 보시고. 자, 밑에 거 매니지. 매니지먼트 할 때 그거야. 알겠지? 경영하다. 관리하다, 경영하다. 그 다음에 간신히 무엇 무엇을 해내던데 그냥 해내다거든? 얘는 이거야, 이거. 매니지 투부정사. 간신히 무엇 무엇 해내다잖아. 그치? 가까스로 무엇 무엇을 해내던데 했다야, 안 했다야? 했다라는 의미야, 그냥. 그치? 했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독해할 때는 얘는 이 부분을 굳이 해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냥 투부정사.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야. 투부정사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야. 이때 매니지 투부정사는 이게 3형식이고 이게 투부정사 목적어야. 최근에 문법 시간에 배웠었던 명사고. 알겠지? 명사고 투부정사 목적어가 되는 거야 이게. 그 다음 밑에 거, 그 다음 거 manipulate. 다루다, 조정하다, 조작하다. 밑에 거 maintain. 유지하다, 부양하다, 주장하다. 다음 건 메카닉, 기계, 공, 이거 사람이야, 사람. 알겠지? 옆에다 사람이라고 적어, 사람. 사람이라고 적어, 사람. 메카니즘 그냥 보시면 되고, 자, 미디엄. 매체, 수단. 수단의 동의어가 뭐가 있냐면은 민 자체가 의미하다잖아. 그치? 얘가 명사가 있어. 수단. 수단이라는 거 수단.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파생어가 이제 이거 여기 있는 거야. by means of
뭐뭐에 의해서 이런 이제 전치사가 나오는 거야. By means of 뭐뭐에 의해서 밑에 거 미래벌 중세의 보시면 되고요. 다음 거 자 mediate 중재하다 중재하다 예, 동요가 있는데 동요가 intercede arbitrary 맞나? 잠깐만 arbitrate arbitrate 중재하다 밑에 거 immediate 즉각적인 즉시의 우리가 인스턴트 라면 할 때 그 인스턴트야 이게 인스턴트 즉시의 즉각의 그 다음에 프롬프트에도 즉시의 즉각의 자 멘탈이고 자 그 다음 거 멘션 언급하다 동사격 갑시다 언급하다 다시 적을게 삼형식이라고 언급하다 삼형식 자 don't mention it 그것을 언급하지 마 이런 말이야 그것을 언급하지 마 이 옆에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 이렇게 쓰게 되면은 해석해볼까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 이런 말이지 그치 about이 무슨 뜻이 있다 뭐뭐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대해서 언급하지 마 이런 말이야 해석 괜찮지 괜찮은데 이거 다시 몇 형식이다 3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취하려면 전치사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시험 문제야 mention을 가지고는 알겠지 mention about이 되는 것 같지만 안 된다라는 거야 문법에서는 나중에 이제 독해할 때 not mention 무엇 무엇은 말할 것도 없고 that alone 독해할 때 많이 보게 될 거야 얘네들은 됐죠? 자 다음 거 comment 언급하다 논평하다 remark가 동의하고 밑에 거 remind 상기시키다 보통 다 상기시키다 라고 해석해 거의 상기시키다 그래서 얘만 보게 되면 이거 볼게 remind A of B 이 A에게서 B를 상기시키다야 그래서 remind me of my mother 나에게 나의 어머니를 기억나게 하다 상기시키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remind A of B 이렇게 읽어야 돼 알겠지? remind A of B 문법 시간 하나 더 배울 거야 여기서 하나 더 배우는데 지금은 remind A of B A에게서 B를 상기시키다 그 다음에 monument 기념물 보시고 그냥 이거 그냥 보면 되겠는 그 다음에 몬스터 그냥 보면 되겠죠 모니터 모니터는 다 알아 화면 모니터 다 알잖아 뭐가 중요해 감시하다가 중요한 거 감시하다 모니터를 보잖아 우리가 그치 CCTV 모니터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걸로 감시하는 거잖아 밑에 거 summon 소환하다 demonstrate 입증하다 밑에 거 시위 운동하다 protest 상황에 맞춰서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잘해야 돼 30대 자 두 번째 거 commercial 상업의 그 다음에 상업 광고 독해할 때 이거 상업 광고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독해할 때 그 다음에 여기 거 immense 엄청난 어마어마한 바꿔 말하면 뭐다 거대한 huge enormous 그 다음에 뭐 best도 있고 그 다음에 tremendous도 있고 맞나 철자가 맞네
라이스트가 맞나? 다 맞아, 맞아. 다음 거 디멘션 보시면 돼요. 다음 거 매저. 일단 뭐 단위라는 뜻도 있고 기준이라는 뜻도 있고 조치라는 뜻도 있고 액션하고 스텝, 동의어. 그래서 예문 보게 되면은 take measures 이거 밑줄 긋고 이게 조치를 취하다는 뜻이야. 이게 조치를 취하다. 어떻게 써도 돼? take actions 이렇게 써도 돼. take steps도 뭐야? 조치를 취하다. 다 되는 거야. 아, 조치를 취하다 할 때 동사 뭘 쓴다? take 쓴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항상. 근데 뭐 측정하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 거 migrate. 이주하다. 자, emigrate는 이민 가다. 이가 이때 이가 그거야. 밖으로라는 뜻. 밖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immigrate. 이거는 뭐야? 이때 이미 뭐야? 안으로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주 오다. 다음 거 minimum. 다 알죠, 여러분들 이거는? 마이너도 다 알지? 이런 건 다 아는 단어들. 그 다음 거, 자, 미니스터. 이것도 그냥 보시고. 그 다음 밑에 거, 어드미니스터. 관리하다, 집행하다, 약을 투약하다. 독해용이야, 독해용. 자, 디미니시, 줄이다. 약화시키다. 맨날 계속 나오지. 줄이다, 리듀스, 레스. 근데 뭐도 있었어? 커테일. 뭐, 디크리즈. 이런 거는 이제 안 적어도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minute, 분, 잠깐. 여기서 이거 기억해. for minute, 잠깐 동안. for minute, 잠깐 동안. 그 다음에 아주 작은이라도 있고, 작은. 그 다음 거, eminent, 저명한, 탁월한, 바꿔 말하면 뭐야, 유명한. 저번에 했었잖아. famous, noted, 그 다음에 뭐도 있다? well known. 유명한.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prominent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뭐가 있어? 유명한이 있어. celebrated. 다 같은 동의어. 그 다음에 두드러지. conspicuous. 이런 게 이제 처음 보는 단어니까 어려운 거고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외운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imminent. 어휘용. 어휘에서 좋아해. 어휘에서 동의어 문제로 그거 하나만 기억하자. impending. 알겠지? 긴급한, 임박한, 곧 닥칠. 뭐 하나 더 하게 되면은 forthcoming. 근데 이게 더 중요해. 동의어가 얘네 둘이 이 두 개만 해당되는 거 알겠지? 두 개만. 최근에도 기출로 많이 나왔어 얘는. 그다음 mount. 마운틴한테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오르다, 증가하다. 그 다음에 미라클, 다 알지, 기적. 그 다음에 밑에 거 애드마이션, 존경, 감탄. 이거는 이거 애드마이어로 보면 되는 거고, 존경하다. 이걸로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거 마블. 마블 영화한테 그 마블, 경이로 보면 되고, 놀라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 거 admit, 인정하다. 허락하다. 나중에 문법 시간에 거기 삼형식으로 다시 배울 거야. 이렇게 이제 삼형식으로 배울 거야. admit. 삼형식으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거, commit. 맡기다, 헌신하다, 약속하다. 그 다음에 저지르다. 저지르다 좀 기억하고, 저지르다. 그러니까, commit a crime. 범죄를 저지르다. 범죄를 저지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committed. 뭐가 있다? 헌신적인. 커뮤니티들 헌신적인. 얘가 이제 문법에서 이렇게 나와. 다
같은 뜻이야. 투 이하에 헌신하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투 이하에 헌신하다. 주어는 투 이하에 헌신하다. 이때 투가 무슨 투다? 전치사 투라서 뒤에 뭐가 와야 돼? ing라는 동명사가 와야 돼. 명사네지, 동명사. 자, 앞으로 다시 전치사 투 나오면은 보통 ing야. 알겠지? 그러니까 ing 대신에 뭘 써도 돼? 명사 써도 상관이 없는 거야. 명사 써도 상관이 없고 절대로 이 자리에다가는 뭘 쓰면 안 된다? 동사 원형, 즉 투부정사 형태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시험 문제야, 문법에서는. 그래서 읽을 때는 be committed to ing, be devoted to ing, be dedicated to ing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니까 ing를 읽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떠올라야 돼? 명사는 따라온다고 생각해야 돼, 항상. 얘들아, 알겠지? 명사가 나오면 또 어색해지거든, 나중에. 디보티드.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emit. 내다, 내뿜다, give off. 네, 파생어, 명사도 기억해 주시고요. 배출. 다음 거. omit. 뭐야? 빠뜨리다, 생략하다. 그 다음에 permit, 허락하다, allow. 얘도 나중에 문법 시간에 배워. 알겠지? 문법 시간에. 문이라고 적어냐, 문법이라고. 문법 시간에 배울 거야. 이미만 일단 기억하고 있어. 허락하다. 자, submit, 제출하다. 무슨 뜻도 있다? 그래서 제출하다, 파일, hand in. 무슨 뜻도 있다? 항복하다. yield, surrender. 그 다음에 transmit, 전염시키다로 기억해 주시고. 먼저 독해할 때 많이 나오겠지, 전염시키다,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에 미션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dismiss, 해고하다. fire, 기억나지? fire. 그 다음에 뭐가 있었더라? lay off였나? 아 맞네, 레이오프네. 레이오프, 해고하다. 그 다음에 묵살하다, 기각하다도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일단 해고하다부터. 해고하다 1번 뜻만이라도. 자, 여기까지.